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디어 앤 솔루션 시간 항상 네. 기대가 돼요. 네. 네. 오늘도 또 끝까지 한번 파헤쳐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발표했던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정책, 네. 네, 폐지 정책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주신다고 했어요. 네. 일단 모처럼의 정책 토론 이런 식의 뭔가 정책을 놓고 강론을박이 오가는 이런 토론이 얼마만이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적자라는 게 사실 어제 오늘 일도 아니죠. 그런데 어느 정권도 사실 제대로 파고들지 않았다라는 반성도 들고요. 지금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정치적 상상력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런 말을 했죠. 30년 뒤를 볼 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선택을 하겠다. 근데 사실 보면 한국 사회가 그동안 30년 뒤를 내다본 그런 정책 토론이 얼마 있었는가라는 반성도 들죠. 얼마 전에 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연금개혁 이슈를 가지고 8시간 반 동안 시민들과 끝장 토론을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한국 사회는 과연 이 무임승차 논란을 가지고 그런 토론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일단은 그래서 뜨거운 감자를 집어들었다라는 데서 일단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하고요. 이걸 공방으로 다룰 게 아니라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네요. 아, 마크롱 대통령이 8시간 반 그렇게 토론하셨다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지금 그렇죠. 신년 기자회견도 안 하고 계신. 그리고 지금 연금개혁은 이번 국회에서 손도 못 대고 지금 이제서야 뭐 논의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네. 결론이 안 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면 비교하자면 그래도 이준석 대표가 제기한 이런 문제는 문제적인 상당히 건전하다. 문제적인 좋지만 이제 네. 뭐 강론 들어가면 아. 논쟁한 지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걸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지속가능성과 행평성 두 가지로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교통공사 적자가 심한 건 사실이죠. 올해 나왔던 이야기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도시노인들만 혜택을 본다. 이것도 참신한 접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세금을 들여가지고 아니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손실을 빚고 있는데 이게 도시에 사는 노인들 또 특히 지하철역에 가까운 노인들만 혜택을 본다. 지하철에 멀리 사는 노인들은 버스는 혜택이 안 되니까요. 걸어 나와서 지하철역에 와서 무료 지하철을 타더라라는 것도 이야기를 듣고 보면 아 이거 뭔가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걸 보면 어딘가 좀 익숙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보면 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없앤다라는 건 과거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논란 때도 비슷한 그 접근이 있었는데 왜 부잣집 아이들에게만 공짜로 밥을 주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만 밥을 주겠다. 무상급식 없애자라고 접근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지하철 탈 일이 없는 시골 노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니 일단 이걸 없애자. 그리고 따로 대책을 만들어보겠다라는 일단 상당히 성격은 다르지만 어떤 이제 보편적 복지에 대한 접근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때는 무상급식 때는 네. 그냥 무상급식을 없애고 모두가 돈을 내게 만들고 가난한 아이들은 따로 혜택을 주겠다는 거였는데 대안이라는 네. 게. 네네. 근데 이번에는 그래 모든 노인한테 다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이제 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시골에 계신 노인들은 애초에 1년에 뭐 버스를 몇 번 탈 일이 없겠지만 그 노인들의 더 필요한 노인들, 도시에 사는 노인들을 기본적으로 많이 버스나 지하철 많이 탈 수밖에 없는데 이 노인들 혜택을 크게 줄이는 거고 사실 상대적으로 이제 시골에서 대중교통 접근이 아예 뭐 많지 않은 분들에게 사실 이제 만 원씩 주는 것들은 이제 또 다른 형태의 또 그 복지가 되겠죠. 그래서 애초에 사실은 무임승차가 보편적 복지인데 이걸 없애고 만 원씩 주는 게 보편적 복지인 것처럼 논의가 충돌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 이준석 대표는 아시겠지만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과거 이제 코로나 재난지원금 때도 보면 선별지원금이 맞다고 주장을 했었죠. 이 정확하게 이 무상급식 논란 때와 비슷한 논리들을 보수 진영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게 횡평성 문제를 들고 나와서 이 무임승차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만 원 이용권을 지급을 하게 되면 가난한 노인들은 더 이용에 제약을 받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겠죠. 그리고 도시에 살고 있는 네. 가난한 노인들은 무임 지하철 무료로 탈 수 있던 것을 못하게 되고 그렇죠. 만 원 혜택만 받으니까 훨씬 손해를 본다. 더 절실하게 필요라는 무임승차를 필요라는 노인들에게 더 큰 그 타격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될 수 네. 있습니다. 농촌이나 아니면 중소도시에 이렇게 지하철이 없는 데 사는 분들은 그래도 만 원 가지고 버스 타고 다니고 그러실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또 그 지나서 보면 지금 이제 지자체에서 버스 완전 공경제를 도입하는 데도 있고 충남 서천군처럼 100원 택시 같은 걸 도입을 해서 노인들이 언제나 쉽게 부를 수 있는 무료에 가까운 콜택시 서비스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하고 지역이 차등이 나니까 다 없애고 만 원씩 주자라고 접근한 곳과 각각 지역에 맞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겠죠. 지역은 지역에 맞는
대중교통 자체가 없는 지역에 맞는 다른 이제 공공교통에 대한 혜택이 필요할 것이고, 도시는 도시대로 어떤 이제 접근성에 대한 그 대책이 필요할 텐데 이걸 없애고 만으로 바꾼다라는 건 오히려 그 보편적 복지를 무너뜨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하철 많이 이용하시는 가난한 네. 노인들한테 굉장히 이제 타격이 그렇죠. 갈 거다 이런 걱정이시네요. 네. 네, 그렇고요. 네. 문제를 조금 하나씩 좀 네네. 짚어볼까요? 그러면 일단은 그 어르신들이 굉장히 늘어날 거기 때문에 적자도 커지고 문제가 네. 많이 생기니까 그거 무임승차는 네. 폐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하나 있잖아요. 그거는 네. 맞는 얘기인가요? 일단 이게 그 무임승차라는 게 정부가 돈을 지원하는 것처럼 그 뭐 많이들 착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생색은 정부가 내고 적자는 고스란히 이 공사가 떠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지하철이고 뭐 노인들이 몇 명 더 탄다고 해서 갑자기 뭐 비용이 늘거나 하진 않죠. 근데 또 일부에서는 그런 계산도 있었어요. 노인들이 각 지하철 뭐죠 경로석당 3명씩 타면 전체 무게가 얼마여가지고 더 이 실제 비용이 늘어난 것도 맞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사실 그건 본질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대중교통은 더 많이 이용한다고 해서 비용이 더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 뭐 무임승차가 너무 많으면 운행 수를 늘려야 되거나 뭐 증설을 해야 될 수 있지만 핵심은 또 그게 아니죠. 그리고 뒤에 데이터를 보시겠지만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간이 출퇴근 시간과 또 겹치지가 않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이용이 줄어들고 낮 시간에 직장인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이용률이 늘어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노인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전체 승객 대비 돈 내는 승객의 비율이 줄어든다는 게 핵심인데 그러니까 지하철 수익성이 악화되는 건 노인 이 무임승차가 많아서라기보다는 결국 같은 이야기지만 돈 내는 승객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갈수록 돈 내는 승객이 줄어들면서 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그림 나오네. 네네. 네. 이 회색 부분이 이제 무임승차 65세 이상 노인들의 비율인데요. 우리가 1984년부터 이 무임승차를 도입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4%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왜 조그맣죠. 근데 지난해에는 이게 17%까지 늘었고요. 2050년이 되면 40%, 2070년이 되면 거의 절반 가까운 승객들이 무임승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문제의 핵심은 무임승차가 늘어서라기보다는 돈 내는 승객이 줄어든다라고 접근을 해야 이제 새로운 해법이 나올 수 있게 되겠죠. 젊은 사람들이 줄어든다 하여튼 돈 내는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문제다. 네, 그렇다면. 그렇다면 돈 내는 사람이 돈을 더 비싸게 내게 하거나 더 요금을 올리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줄어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노인들이 또 한편으로 이준석에 대한은 노인들에게 돈을 더 내게 하자라는 건데 사실 이거는 이제 애초에 그 이 무임차 제도의 근본적인 철학을 바꾸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무상급식하고 좀 비슷한 그런 네네. 데자뷰가 딱 떠오르네요. 네네.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한테 다 무료로 급식을 하고 하자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러지 말고 부잣집 아이한테는 돈을 받자. 그러니까 모든 노인이 다 어쨌든 도시에 있는 노인들만이라고 하더라도 지하철 다 무료로 타고 있었는데 그러지 말고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돈 받자가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이 양상은 다르지만 기본 철학 자체가 결국은 보편적 복지를 무너뜨려서 어떤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래도 네. 그 적자 문제는 네. 그러면 그래도 어쨌든 어르신들이 요금을 그렇죠. 더 내게 되면은 적자 문제가 좀 완화는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65세를 70세로만 늘려도 한 25에서 34%까지 적자를 보존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건 실제로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그런 문제고요. 한 1000억 정도가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계산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애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기도 하고 노인들과 별개로 애초에 지하철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지하철의 적자가 노인들 때문이다라고 할 게 아니라 지금 돈을 내는 사람들도 지금 수송 원가가 한 2,000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지금 그 지하철 요금이 기본요금이 1,400원부터잖아요. 네네. 거기서 한 500원 이상, 600원 가까이가 우리가 돈을 내고 탈 때도 직장인들이 돈을 내고 탈 때도 한 600원 정도가 탈 때마다 적자가 나는 상황이라는 거죠. 아, 그럼 한 번 찍을 때마다 우리가 그렇죠. 한 500원씩 그 지하철 공사에서 받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적게 내서 적자가 나는 걸 거꾸로 노인들이 무료로 타니까 적자가 난다라고 상황 프레임을 왜곡하고 있는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공사 입장에서는 와, 이 노인들에게 돈을 다 받으면 이게 다 얼마만큼 수익이 될 텐데 받아야 될 돈을 못 받고 있으니까 적자라고 계산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무임승차 고객을 빼더라도
애초에 우리가 지하철을 싸게 타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접근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도 이제 또 무임승차자 비율이 굉장히 늘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하던 연간 네. 25억 건 정도, 하루 670만 명 정도가 이제 무임승차를 하고 있고요. 이게 국철까지 포함한 구간인데 봤더니 이게 전체 이제 승객인데 672만 명이 승객인데 무임 승객은 119만 명 하루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저기 그림을 보시면 비율로는 17% 정도. 17% 정도. 전체 보면 이 연두색이 좀 줄어드는 추세고 특히 네네. 코로나 때 줄었죠. 근데 이제 무임승차 고객은 연두색이 돈 내는 사람, 네. 파란색이 돈 안 내는 사람. 네, 무임승차 고객인데 이 비율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5에서 17%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임승차가 늘어나서 적자가 늘어난다기보다는 돈을 냈던 사람들이 돈 안 내는 이제 노인들을 옮겨가면서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유입이 줄어들면서 수익성이 악화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이 문제를 결국 그래서 지하철 요금을 늘리거나 또 한편으로는 이제 노인들이 좀 더 사회 활동이 많아지니까 무임승차 연령을 좀 높이거나 근데 사실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는 거는 사회 구조 전반적으로 바꿔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년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국민연금 개시 시점을 뭐 조정한다거나 그런 것도 연계를 해야 되는데 당장 65세를 75세로 늘려버리면 그 구간에 있는 사람들이 또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죠. 네. 또 어떤 분들은 젊은 네. 분들 출퇴근하는 분들은 너무 이게 지하철이 지옥철이니까 네. 무임승차자들 때문에 이게 자리가 없고 못 타는 경우까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네. 문제는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출퇴근 시간대는 그 노인들이 사실 통계적으로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지하철이 굉장히 혼잡하기도 해서 있지만 정확히 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비율로 나타내 본 건데요. 이제 실제로 보면 9시 이후에 10시부터 늘어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 그 출퇴근 시간대 이용률은 굉장히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피크타임 이용 때에는 무임승차 이용객들이 거의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 있죠. 아니 그래도 그 네. 아까 보편적 복지 그 얘기가 다시 자꾸 생각이 네네. 나는데 저는 그래도 버스는 지금 무료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바우처로 지급을 하면은 바우처를 좀 충분히 만 원이 아니고 충분히 네. 많은 액수를 지급한다면 그게 더 보편적인 건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그건데요. 그러니까 노인들 무임승차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전 국민 무임승차로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기후변화 이슈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대중교통을 강화하는 추세고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날수록 이제 탄소 배출이 줄어들고 사회 전체적인 효용이 늘어난다라는 게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죠. 오늘 오면서 살펴봤더니 영국 같은 경우는 도심의 혼잡통행료가 하루에 2만 5천 원 정도 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도시 안에 차를 몰고 가는 게 너무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차를 몰고 갈 수가 없는 거죠. 아시겠지만 뭐 미국의 맨해튼 보면 그 자가용 운전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맞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웬만하면 걸어서 다닐 수 있도록 도시 설계 잘 돼 있죠. 지하철도 촘촘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리고 뭐 외국에도 보면 지금 뭐 뒤에 9유로 티켓도 있지만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차를 놓고 오면 오히려 이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도 있고요. 보니까 이제 네덜란드에 한 실험했던 게 한식을 실험했지만 하루 차를 놓고 오면 한 6천 원 정도 운전자들이 돈을 줘요. 그 사람들이 이제 몇 달 실험을 해봤더니 차를 놓고 다녀도 뭐 다니면 하구나. 그래서 이제 아예 19%가 습관을 바꿨더라라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논의할 거는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게 만들고 그러면 그 지금도 비용 부담이 큰데 그 비용 어디서 나올 거냐. 자가용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고 이걸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더 많이 늘리는 쪽으로 이걸 시골에서 할 수 없겠지만 도시에서라도 극도로 혼잡한 서울에서라도 이 자가용 운전자들에 대한 엄청난 부담을 주면서 그 비용을 대중교통을 돌려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더 싸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걸 근데 지금 노인들을 돈 내게 만들자라고 하는 건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게 될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무임승차 관련 논문들 살펴보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가 있는데요.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없애거나 줄일 경우에 노인들도 자가용 타는 비율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물론 가난한 노인들은 지하철 이용을 줄이게 되겠죠. 아니면 더 부담이 늘어나서 실제 소득이 줄어들게 되겠죠. 부자 노인들은 공짜니까 탔던 지하철을 안 타고 자가용을 사거나 자가용 이용을 늘리게 돼서 오히려 전체 사회 전체적으로 안 좋은 효과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어르신들이 좀 재산이 있고 이런 분이라도 소득이 일하실 때보다 훨씬 줄잖아요. 그러면은 강남에 사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매달 들어오는 소득은 작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런 비용이 되게 민감해요. 교통요금 조금 오르면은 차라리 차를 타고 자동차 몰고 가고 말지 이런 경우가 요즘 70대까지도 막 운전을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독일의 9유로 티켓을 석달 동안 실험을 했잖아요. 한뭐 1,400원 정도에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하시게 했더니 한 번도 대중교통을 사지 않는 사람들 17%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 실제 그 과정에서 이제 변화가 생겨나는 거죠. 대중교통을 이용하니 좋더라. 아니면 환경을 생각해서 나도 자가용 팔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라는 태도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그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건 대중교통을 좀더 강화하는 거죠. 지금처럼 우리 지하철이 적자가 난다면 이 적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해법을 찾아야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 여러분 이제 돈 내고 타세요로 말하는 건 오히려 노인들을 대중교통에 멀어지게 만들거나, 그럼 우리도 노인이 될 텐데, 아니면 사회 전체적으로 이 비용을 어떻게 충당을 해서 좀더 싸고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에 그런 방향으로 논의를 좀 모아야 되겠죠. 저는 아까 지하철 적자 말씀하시고 우리 1,500원 찍을 때 2,000원 사실 내야 되는 거라고 말씀하셔서 요금 올리자고 할줄 알았더니 반대로 그렇죠. 말씀하시네요. 만약에 500원이 적자가 난다면 그 적자를 지금은 사회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거죠. 도시교통공사는, 서울교통공사는 공기업이고, 그 어떻게든 정부가 보조해 주기 때문에 결국 세금으로 500원을 메꾸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이 형식상 지하철 공사에 이 적자로 메꿔줄 게 아니라 이걸 정부가 보존하는 방법, 그리고 이 보존을 어떻게 더 강화할 것인가,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지하철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고 더 지하철의 서비스를 더 개선하고 대중교통 분담률을 높여서 사회 전체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일 것인가로 방향이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 명확한 방향을 명쾌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아, 예. 잘 될까 모르겠네. 일단 제가 궁금한 거한 가지. 그 대한노인의 김호일 회장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또 토론하는을 했었어요. 제가 그거 아주 흥미롭게 봤었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 보니까 아, 이 대한노인의 회장님이 지하철에 대해서 국가 지원이 부족하다, 오히려 국가 지원은 더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좀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무임승차로 손실이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70%를 보존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 계산이 뒤에 깔려있는 거는 만약에 이걸 노인들이 돈을 받을 경우에 노인들의 이용률이 30% 정도 줄어들 거라는 계산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인들의 이용률 정도를 정부가 보존해준다라는 게 이제 실제로 세금이 투입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대한노인회 입장은 좀더이 지하철 맨날 적자로 가니까 이걸 좀더 정부 보조를 늘려서 이거 지하철이 좀더 이렇게 서비스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걸 노인들 탓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도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행으로는 어쨌든 어르신들이 지하철 타시면은 그중에 일부를 중앙정부가 지하철 공사한테, 지방 지하철 공사한테 보전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건데, 또 9유로 티켓이나 49유로 티켓, 뭐 기후동행 카드 이런 것들은 또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하나 전제해서 한번더 언급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이제 이게 노인들의 무임승차 비용을 보전해 준다, 결과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그렇다기보다는 저는 대중교통 이용을 낮게 책정해서 발생하는 적자를 정부가 보전해 준다, 거기에는 이제 물론 노인들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기대 수익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손실도 잡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하철 요금 아까 500원 정도 싸게 이용하는 것에 대한 손실을 정부가 보존해 주는 것도 되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낮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리고 일부는 무임승차를 하는 이용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정부가 보존해 준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걸 자꾸 이제 노인들이 무임승차 하니까 그 비용을 보존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사실 프레임을 왜곡하는 거기도 하고 본질을 약간 뒤흔드는 거죠. 그기도 하죠. 저는 그래서 저렴한 대중교통에 정부 보조금이 들어간다라는 데서 논의를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데, 이준석 대표하고 김호일 대한노인회장하고 토론할 때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경마공원역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좀 그것도 불편했어요, 사실 굉장히. 참신했습니다. 그냥 사실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제안을 했던데, 제가 데이터를 또 뽑아왔어요. 이게 뽑기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일단은 경마장역이 최다라는 건그이 워딩을 보면 4호선에서 그렇다는 건데, 4호선에서 무임승차 비율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비율만 많을 뿐이지, 33%니까요, 많을 뿐이지 실제로
숫자는 또 많지가 않아요. 똑같이 4호선이지만 4호선 회원역이 좀 더 많기도 하고요. 전체 노선으로 보면 종로상가역이 당연히 제일 많죠. 46만 명. 그리고 청량리역, 그다음에 제기동공원, 제기동도 많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마장이 최다라는 건 이용 비율로 4호선에서 가장 많다는 건 사실인데 교묘하게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데이터만 뽑아가지고 본질을 왜곡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 이야기를 꺼낸 건 굉장히 이준석의 패착이었다라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전체로 좋은 논지를 꺼내놓고 왜 이렇게 노인 혐오 발언으로 오해될 수 있는 발언을 했느냐. 노인들이 도박하러 간다라는 취지로 말한 거라면 이건 굉장히 갈라치기 발언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경마하러 가는 노인이 많다고 하더라도 무임승차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발언들이죠. 그리고 또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무임승차를 폐지하면 노인들이 밖에 안 나올 거다. 거꾸로 말하면 공짜니까 많이 돌아다니시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노인 폄훼 폄하 발언일 수도 있는데 모두 본질과 거리가 먼 발언들이죠.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고 교통복지 차원에서 더 많이 여행 다니고 나들이를 다니고 사람들 만나는 것에 기본 비용을 사회가 부담한다고 생각하면 될 텐데 굉장히 안 좋은 접근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아, 요즘 근데 그런 데이터 다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딱 이게 열린 데이터 광장이라고 서울시에서 사실 이게 박원순 시장 때 정말 잘 해놨는데요. 모든 데이터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역에서 누가 얼마나 많이 타고 무슨 역에서 얼마나 많이 내리고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다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걸 방송 준비하면서 데이터를 뽑아봤더니 59만 줄짜리 엑셀 파일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네. 컴퓨터가 거의 버벅거려서 막 터질 지경인데 그 데이터들이 다 공개돼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무슨 시간대에 어디서 많이 타는지 아까 노인들을 보면 노인들은 직장인들은 가장 많이 탑승하는 시간이 7시에서 8시 사이고요. 가장 많이 하차하는 시간은 8시, 9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1시간 가까이 타고 가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도 될 거고요. 노인들은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10시 이후에 많이 이제 외출을 하게 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들이 굉장히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처럼 이렇게 일부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어떤 뭔가를 왜곡하려고 하면 금방 뽀록이 난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 박원순 시장에 큰 건 안겼네요. 아,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정보 공개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 박원순 시장의 그 열린 데이터 광장, 열린 서울 데이터 같은 것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우리들은 다 시간이 없어서 들어가서 보지 못하니까 이정환 대표님께서 열심히 보시고 계속 전달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저 아까 그 노인 할인하고 이 얘기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그럼 외국은 어때요? 다른 선진국들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나요? 그래서 사실 이제 100% 무료인 곳은 사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확인한 결과로는 그 없습니다. 그런데 915 티켓은 아니 이제 독일 같은 경우 915 티켓 같은 경우에서 이제 전 국민 보편적으로 도입한 경우도 있었고 그건 나이에 상관없이 네네. 누구나 살 수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할인 티켓을 주는데 그래서 이제 도시마다 좀 다르죠. 그래서 일정 금액을 내고 뭐 5천 원에 만 원 정도 내고 이제 그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고 쿠폰을 사면 40% 50% 할인된 금액에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프랑스도 65세 62세 이상의 할인 금액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한국도 만약에 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그런 이제 그 편차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면 노인들에게 사실 무제한으로 할인 요금을 이용할 수 있는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는 월 만 원에 이용할 수 있는 그 쿠폰을 월 만 원을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주고 이상이 넘어가면 이제 40% 할인 학생 요금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많이 좀 사실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그보다 좀 더 할인된 가격에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 정도를 지급하면 어떨까.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자 그걸 포함해서 이 공공운송의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지하철은 좀 억울하기도 한 게 지금 이제 이명박 시장 때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버스의 적자는 다 지금 서울시에서 메꿔주고 있잖아요. 준공영제라고 해서. 네, 준공영제. 네. 그래서 이제 인천이나 지방 도시로 가면 아예 이제 완전 공영제를 검토하고 있거나 도입한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공영제를 도입하면 굉장히 이제 쾌적한 서비스, 그다음에 노선이 적자가 나더라도 필요한 노선을 이제 설계해서 도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왜 우리 지하철은 이렇게 적자를 방치하고? 그리고 적자를 이제 아니면 방만 경영이다 해서 맨날 이제 노조가 그 파업하게 만들고 노동 조건을 열악하게 만들면서 이 우리의 가장 그 이 친숙한 대중교통을 이렇게 열악한 상태로 몰아넣고 있는가라는 관점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얼마든지 이 대중교통을 강화하고 공공복지 차원에서 이 시스템을 보완하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걸 후퇴하기보다는 어떻게 좀 더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고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오히려
노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까지도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내에서도 최근에 그 정부하고 그 지자체, 뭐 서울, 네네. 경기, 부산 이런 데서 좀, 그렇죠. 좀 내놨죠. 지금 이제 기후 동행 카드가 지금 이번 달부터 시작돼서 일주일 만에 26만 장이 팔렸다고 하죠. 네, 한 달에 6만 2천 원 그 패스인데 사실 이제 뭐 굉장히 뭐 출퇴근한 사람들은 41회 이상 이용하면 이제 효과가 있다고, 뭐 본전을 뽑는다고 하는데, 날마다 출퇴근을 하는 분이 아니라면 약간 고민이 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서울에 정부에서 하는 K패스, 그리고 경기도에서 하는 이제 경기도 패스도 있죠. 그리고 부산에는 부산 동백 패스도 있고, 이게 사실은 그랜드 플랜, 장기적인 뭐 비전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야, 우리는 뭐 이런 것도 줘 라고 하는 선심성, 좀 돈 나눠주기 정책 같은 것처럼 비춰지고, 국민들도 이걸 그냥 단순히 할인 혜택 같은 정도로 뭐 받아들이게 되는데, 장기적인 차원에서 기후,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 차원에서 대중교통을 늘리고 탄소를 저감한다는 차원에서 그 국민들을 설득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국가 차원에 이런 것들 좀 조율해서 하나의 뭐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국가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게 좋겠네요. 어쨌든 네. 이준석 대표가 내놓은 얘기는 국가 차원에서 하자는 거니까 네네. 제 생각에는 한동훈 위원장이나 이재명 네. 대표도 잘 받아서 이번 총선에서 그렇죠. 네, 대안을 이런 논의를 가지고 기후와 지속 가능성, 뭐 사회적 연대를 가지고 논의를 해서 좀 정책 논의, 정책 토론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또 이준석 대표 제안에서 시작해서 네. 대중교통 정책이 어디로 가야 될지 하고 우리 총선에서 뭐가 쟁점이 돼야 될지까지 짚어봤네요. 네.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정환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